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녹음을 하면은 듣기 싫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대략적인 설명을 해놔가지고 노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녹음해서 들으면은 듣기 싫은 이유. 자신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 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명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녹음된 목소리와 직접 듣는 목소리가 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기전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막과 귀뼈 그리고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관이 청각 신호를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촉삭 돌기를 자극을 좀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 중 일부만이 공기전도를 통해 내 귀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목소리 부분은 두개골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소리가 전도되기 때문에 녹음된 목소리와 차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몸 내부의 뼈를 통해 전도되는 목소리는 낮은 진동수를 가집니다.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때는 깊고 풍성한 목소리로 들려요. 이런 게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안 좋게 들리는 이유는 내 목소리는 곧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동일화시킨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목소리와 녹음된 목소리 사이의 부조화로 당혹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연기 연습을 해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이게 내 목소리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할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본인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는 노래를 했을 때, 녹음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도 똑같아요. 본인의 목소리니까 절대 절대 싫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듣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연습하는 과정에서 많이 많이 진도가 됩니다. 녹음 듣고 바로 꺼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연습하는 과정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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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질 겁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그냥 한 100번 정도, 뭐 만 번 정도 들으면은 이게 내 목소리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되게 싫었는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내 목소리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대략 마치고요. 좋은 정보, 좋은 생각 그리고 좀더 여러분들께 좀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 아시겠죠? 그러면 나자! 나자! 나자!